맨 마지막 to you는 to you 이렇게 굉장히 발라드 식으로 오 예. Happy birthday to you. 오 뭔가 역시 최고 최고야. 아 여러분 R&B 이를 잘하시네요. 오빠요. 수아이 이거 좋겠다. 그래서 생일 노래 이름이 네 수아 소감. 네, 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이민우 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러줬지만 꼭 선물도 주셨으면 하는. 아, 제가 요번 아시아투어 하면서 선물을 제일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민우 씨가 그 선물 좋아해요. 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번에 중국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뭐 싱가포르, 타이완, 차이나 다 이게 중국어가 어느 정도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꼭 중국어를 공부를 해서 콘서트에서만큼은 여러분께 중국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앤디 씨도 마지막에 한 말씀 하세요. 네, 네, 아 여성과 콘서트를 마치고 정말 4년 반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또 앨범과 또 서울 공연을 비롯해서 신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과의 또 저희가 약속을 지켜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무사히 잘 끝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저희의 또 무대 그리고 앨범 많이 많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시고 뭐 왜 그래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 앞으로 또 개인 활동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멋진 무대로 또 여러분들 선사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MC 정리됐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을 해서 여러분 덕에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 아시아 투어 마지막 공연까지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한 곡을 남겨두고 있지만 그 한 곡 남은 사이에 뭐 사고는 일어나지 않겠죠. 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덕분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그 성원에 못지않게 내년에도 좋은 앨범과 좋은 콘서트 갖고 나올 예정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리 생각하는 가수가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찾아서 보고 만나고 또 매주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멋진 오빠들 같은 신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즐겨주시기 원합니다. 씨씨 네. 신화 활동과 신화 아시안 투어를 위해서 노력해준 우리 리더 에릭 씨를 위해서 박수 파이터. 네, 그리고 2012년도에 가장 핫 이슈는 저희 신화 컴백 그리고 신화 창조 여러분들 컴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3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시아 투어 그리고 또 신화의 또 다른 또 새로운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멤버들 한 명 한 명 열심히 활동해서 여러분들께 보답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화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